안녕하세요. 아시라프입니다. 데빌. 여러분들, 데빌이 요번에 나왔는데, 굉장히 차가 가볍게 나왔고요. 뭐, 벨트도, 3벨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조그만 공구들이지만 필요한 공구들이요. 바디 핀과 바디 포스트를 이용한데, 이렇게, 내가 다니게끔, 바디 마운트의 악세사리들. 쇼 액세서리도 있는데요. 다른 제품과 특히 쇼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댐퍼가 댐퍼 샥 바디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델린 기아 재질로 되어 있는 스퍼기어. 자, 그 다음에 베어링 풀볼 베어링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고정 방식은 이렇게 고무밴드로 되어 있죠. 자, 설명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차하고 대적하는 차가 있죠. 또 자, 데빌에 대적하는 차가 자 DIV. 자, DIV는 작년에 동경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드리프트 대회 때. 맞아요. 잠깐 설명 중이잖아. 자, 이거를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요코모라는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요코모에서 만든 회사예요. 자, 여기는 제가 어저께, 뒤쪽, 리어 쪽 옵션만 발라놨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직 옵션 안 발랐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튼튼한 차고, 일단 DIV하고, 파란색 있죠? 파란색인데, 지금 그, 데빌,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좀 되네요. 차가 두 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지만 자, 또 보면은 여기에 데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DIV도 있고 DIV 노말도 있고. 자, 아시라이프에서는 이렇게 튜닝을 좀 해서 팔아요. 그리고 튜닝하는 차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권해드리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나온 차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기본 파워소스보다는 약간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튜닝을 해서 기본 중국에서 나온 그 기재제 조금 저렴하지만 그런 기재제보다 좀 좋은 걸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새로 나온 DIV 그 다음에 데빌. 자, 데빌 드리프트 킹, 이거는 드리프트 킹, 얘는 드리프트 퀸, 이렇게 해가지고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라프였습니다.